여름 햇살이 바삭한 어느 날, 남해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두 청년 예술가가 등장했습니다. 상주에 이렇게 사람 많을 줄 몰랐어요. 아, 그러게. 애들도 많고. 아 진짜 저도 카메라 없으면 바로 뛰어내렸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음모해변 사람들이라는 앨범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수록된 곡들을 오늘 양희수 작가님과 영상에 담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이 곡은 음모의 해변 사람들에 실릴 미발표곡인데요. 잠시 감상해보실까요? 음악에 담긴 권월 작곡가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너무 좋네요. 바다가 푸르가지고 빨간 피아노가 잘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연이랑 사람이랑 더불어 사는 얘기를 계속 쓰고 싶고요. 그리고 남해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제가 바라보는 남해 이쁜 풍경들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고 형은 음악을 하는 것처럼 저도 사진을 꾸준히 해서 사람들께 많은 풍경을 보여주고 싶습니다.